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 하우스 맥주 유행하는 거 보면서 집에서 내가 만든 막걸리 한 잔,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든 술 한 번쯤 꿈꿔보셨죠? 전통 발효의 원천 기술은 전통 누룩입니다. 누룩을 알아야 나만의 술, 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엄마의 농장 마마스팜으로 오세요. 전통 누룩과 우리 술, 그리고 현미 식초의 장인 안성권, 마용옥 강사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집집마다 맛이 다른 김치, 된장, 고추장처럼 내 손맛이 나는 발효식품에 도전하세요. 그 맛을 몰랐던 지난 세월을 한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농장 마마스팜 www.mamaspam.co.kr www.mamasfarm.co.kr에서 2016년 전통 발효 교육 1기부터 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5479-8075 010-5479-8075입니다. 5479-8075. 저희가 지금 일산의 문화광장에서 윤회 그리고 김현미 두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전 대표까지 다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너무 반가운 한 분을 만났어요. 아, 깜짝이야. 풍무양꼬치의 구국현 사장님을 네, 만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네,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니 네. 어디 여기 계셨어요? 아, 네. 저희가 네. 한 18일을 계획으로 이쪽에 분점을 하나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어요. 그렇구나. 네. 어디입니까? 아, 네? 이쪽으로 돌아가면 네. 고향 등기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고향 등기소 바로 앞에 풍무양꼬치 네, 네. 일산 분점이 네. 네. 아, 네. 생기는군요. 일산에 소문을 들으니까 일산에 우리 팥장 애청자들이 너무 많으시다고 그래서 네, 네. 팥장 애청자들 찾아서 이쪽으로 일산에 오게 됐습니다. 야, 팥장 애청자들 때문에 일산까지 네. 일산 분점을 내신 우리 구곡현 사장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투표는 하셨습니까? 아, 투표는 13일 당일날 새벽에 가서 또 하고 올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떠세요? 풍무양꼬치에서 만난 민심, 총선 민심 좀 어떻든가요? 글쎄, 뭐 잘만 하면 뭐 야권이 이길 것도 같은데 문제는 투표율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 지금 아주 그냥 야간 작업까지 하면서 바쁘게 하는데 네. 저희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네. 투표하고 온 사람들은 네. 9시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평상시는 7시부터 일합니다. 투표하고 네. 9시까지 출근. 네. 네, 출근을 늦춰주는 사장님의 센스. 네. 투표한 사람 뭐 서비스 있습니까? 네. 지금 저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역 저희 가게에서는 네. 투표하고 인증샷을 찍어오면 네. 맥주 한 병 서비스. 10명에서 투표를 모두 하고 오면 10병 서비스. 이야, 네. 우리 통큰 서비스는 네. 풍무양꼬치의 통큰 서비스는 끊임이 없습니다. 투표하시고 인증사 찍으셔서 반드시 풍무양꼬치에서 뒤풀이 우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또 투표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우리 유권자들께 사장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이건희 회장이나 저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권리 하나는 바로 한 장의 투표입니다. 투표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투표는 꼭 참가하셔야 됩니다. 이야, 선관위 홍보대사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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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풍무양꼬치 구곡현 사장님 만나 뵀습니다. 저희가 늘 감사드립니다. 정말 팥장과 함께하는 서포터즈 민주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달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한결같이 저희 팥장 민주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업체에 저희가 또 매출을 올려주셔야 돼요. 팥장 듣고 갔다. 통큰 서비스 기다리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엎은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노원 병원을 갔어요. 안철수를 잡겠다고. 근데 웬걸? 우리 당 내부 경선에서 잡혔어. 그것도 너무나 큰 표 차이를 줬어. 여러분, 이동학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동학은 저 때문에 떴어. 왜냐면 연설 사람들 제일 많은데 제가 순서를 따로 시키거든요. 왜냐면 폭풍연설. 그래서 세계일보에서 3당에서 한 명씩 유세 제일 잘하는 뽑았는데 여기가 뽑혔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청래 개보를 안 하면 인간도 아니야. 자, 청년 비례대표 여성 의원으로 19대 의정활동을 했는데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이분이 1등한 게 있습니다. 현장활동. 국민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곳은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활동가 못지않는 국회의원 배지 차고 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노원에 가서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장하나 단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덕컷 유세단 중에서 가장 형편이 나은 사람입니다. 왜냐? 저희들은 다 떨어졌잖아요. 이분은 붙었어요. 비례대표에. 근데 33번을 받았어. 4년 내내 국회의원 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남녀미. 근데 참 저도 남녀이랑 다니면서 씁쓸합니다. 원래 철수와 영희가 친했는데 안 친하대. 영희가 같이 자기도 친하고 싶대. 같이 합치자고 막 그래. 언젠가는 영희와 철수가 다시 만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자, 이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장의 정무적 판단에서 오늘 1일 덕컷 유세 단원으로 제가 위촉한 사람입니다. 세브란스 간호원 출신입니다. 간호사 출신입니다. 의료조업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의료조업 활동의 상징처럼 돼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재 영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노동 권리당원 투표에서 1등을 했습니다. 원래 1등을 하면요 15번에 배치되는 걸로 당원당규상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21번으로 밀렸습니다. 이 역시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소금씨 그냥 다니고 있어요. 이수진 단원을 소개합니다. 자, 사회 마이크를 이동영 작가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의원님께 제대신 사회를 보는 동안에 뭐가 자꾸 내려오고 뭐 이렇게 네, 위험천만한 뭐 그렇습니다. 말은 이 두 분 21번, 22번, 21번, 33번 전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정당 투표 2번 70% 이상 찍어주면 이 동은 국회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정당 투표 2번 70% 이상 여기는 100% 찍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네. 이런 분들만 살았으면 좋겠네. 네, 그런데 저 우리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오랜만에 올라오셨는데 한마디씩 발언기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1분 스피치 짧게, 특히 이동학 의원 길게 하지 마세요. 네, 짧게 한마디씩 우리 청중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젊은 유권자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이수진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가까운 신천의 세브란스 병원에 25년
동안 간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네, 여성 노동자로 노동과 여성의 권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며 또 정당 정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정성래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후보 아니에요, 잘렸어. 네, 잘린 분이 말씀하셨듯이 네, 전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뭐 70%까지 가야겠지만 40%까지만 해주셔도 전 들어갈 수 있어요. 40%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노동과 여성을 대표하고 젊은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손혜원 후보를 위해서 저희 세브란스 직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성산동, 상암동. 네. 열심히 선거운동해서 우리 손혜원 후보 꼭 국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거지 세단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배운 거는 이 연설 능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입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4년. 40%만 하고 이번에도 되는데 왜 4년을? 네, 40%. 자, 여기 40%까지 해주는 바람에 여기는 이제 또 커놓고야. 반갑습니다. 아, 이 날씨 좋은 날에 광장에 많은 분들 뵙고 너무 영광이네요. 40%까지만이라도 해주십시오. 저 더 이상 70%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주부도 직능이다. 엄마도 전문가다. 미래대표 33번 남양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에 한 10년 넘게 당원으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당이 힘들 때 외부 인재 영입만이 아니라 내부 인재 육성이라는 그런 걸 바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가 얼굴마담 해라. 너 할만하다 해서 등떠밀어 주셨고 제가 할 수 있는 전문성이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였습니다. 우리 지금 형편이 어떤가요? 가정의 가장 기본, 우리 국가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무너지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가게 살림 다 힘들어하고 국가 부채가 1200조가 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정이 무너지면 청년도 없고 아이들도 없잖아요. 그런 주부가 뭔가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애환을 누군가는 대표해서 그것들을 대변해주는 게 우리 국회의 모습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뭐 인정 못 받았지만 저는 여기 계신 많은 시민들이 저를 뽑아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JTBC 뉴스였나요? 거기 보니까 미래 공천 과정이 가장 크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내부의 그 민낯을 잘 알고 있는데 다들 실망하셨더라도 4월 13일 여러분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꼭 투표해 주시고 지역에 계신 서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위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께 꼭 투표해 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거 그거 한 가지고요. 또 있다면 여기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나니 손혜원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남영희 후보는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4년 뒤에 네, 그때는 한 10단계 앞서서 23번 네, 장하나 후보.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9대 청년 비례대표 의원 김강진 의원이 지금 좀 늦는 모양인데요. 김강진 의원하고 세트 상품처럼 아니면 연관 검색어로 또는 우리가 각각 따로 결혼했는데 둘이 결혼한 줄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4년을 보냈는데요. 제가 조금 누나거든요. 그리고 김강진 의원이 순천에서 정말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덕컷 유세단 차에 타지만 김강진은 안 탔으면 했는데 너무 누나 돼서 미안한 마음, 짠한 마음으로 아직까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이후로도 많이 기억해 주실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덕컷 유세단 다니는 이유 중에 오늘 처음 밝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전까지는 뭐 이렇게 다 원론적으로 이런 얘기들 하고 또 뭐 이거 비방용인데 사실 딱히 거절할 명분도 없는 우리 덕컷 유세단에 아마 정단장님이 너 나와 했는데 누가 감히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하기도 했고요. 정말 그런
그렇습니다. 네? 아, 저는 개판 없어요. 네. 근데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제가 덕허주세단 하면서 한 명의 미래의 국회의원이라도 더 알아놓고 더 친해지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현장을 그래도 좀 많이 다녔습니다.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근데 아직도 미해결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밀양 송전탑 문제도 사실 우리 관심에서 언론에서 떠났지 아직 매일매일 똑같이 진행 중입니다. 세월호도 아마 우리의 관심이 사라지면 해결되는 거 없이 잊혀질 수도 있고요. 많은 또 뭐 스스로 억울해서 뭐 직장에서 괴롭힘 받아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직장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포기한 이런 일하는 사람들도 노동자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또 중증장애인분들 갑자기 활동보조인 이런 도움 못 받아가지고 또 집에서 아주 작은 사고로도 목숨 잃는 경우도 많으시고 하여튼 제가 손꼽을 수 없지만 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미처 못 마치고 가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세단 활동해서 미래의 국회의원들, 20대 국회의원들 많이 알아놓으면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또 부탁할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안행에 계셔서 경찰종을 피감을 하시는데 제가 집회할 때마다 경찰들이 부당하게 집회 시위를 막거든요. 그럴 때마다 엄청 도움청했어요. 19대 내내 그렇게 SOS를 정말 많이 했는데 아니 같은 국회의원인데 나한테 도와달라고 지가 좀 해결하지. 어쨌든 경찰들이 우리 안행위원님들 좀 더 무서워합니다. 그랬는데 20대 때도 정말 우리 약자들 문제 부탁할 거 많아서 국회의원들하고 친해지려고 유세단 합니다. 괜찮죠? 하고 우리 최근 후보님도 당선되시면 제가 부탁 많이 드릴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네, 현장 장하나 의원. 네, 저는 장하나 의원을 앞으로는 현장에서 뵙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면 현장에 나설 일이 없지 않겠어요? 네. 이동환 의원.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더민주가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손혜원도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다 같이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더민주가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손혜원도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고맙습니다. 아, 왜 이래? 왜 이래? 아니 보여주면 안 돼 이거. 안녕하세요, 이동학이에요. 이한국 사장님, 짜장면집 사장님, 국회의원은 삼선이 최고예요. 짜장면도 삼선 짜장이 맛있어요. 그래요, 저 이동학입니다. 작년에 우리 당 혁신위원을 지낸 바로 그 이동학입니다. 호기롭게 청년깃발 내걸고 노원동에서 안철수 잡겠다고 선언한 청년 바로 그 이동학입니다. 그리고 경선에서 너무나 큰 표차로 떨어진 바로 그 이동학입니다. 손혜원 언니의 원하는 온 바로 그 이동학입니다. 여러분 손혜원으로 바꿉시다. 정청래 좀 질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트럭이 좀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가 있어 지금 계속 이렇게 나라도 몸무게를 좀 뒤쪽으로 하려고. 네, 올라오세요. 네.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손혜원 손혜원 외쳤는데 심지어는 정청래 시대는 끝났다 지겹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좋아요. 아, 또 진짜 열받아. 좋아요. 여기서 또 잘리는 거야?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밤에 7시부터 9시까지 둘이 유세차를 타고 이제 술집 골목을 돌거든요. 아이고 자존심 너무 상해.
저는 쳐다도 안 봐요. 다 정착내 정착내 하면서 온갖 맥주집 사람들이 난리를 쳐서 요새 그 재미를 살아요. 아니 솔직히 제가 민망해요. 그러니까 제가 민망해. 아니 옆에 있는 사람 좀 아는 척 좀 해주지 말이야. 그래도 표는 다 나한테 와. 아, 알았어. 그 사람들도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 어제요 제가 트위터 올렸는데 이제 제가 이게 다니면 계란 장수거든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손혜원을 부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손혜원. 손혜원을 부탁합니다. 정청래와 손혜원이 손잡고 마포의 가치를 두 배로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손혜원. 손혜원을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디자이너 마포를 새롭게 디자인하겠습니다. 정청래와 손혜원 힘을 합쳐 마포를 두 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러고 다녀요. 1분 12초 멘트인데 그 멘트를 듣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온 거야. 부부가. 그래서 사진을 찍자고 그러는데 핸드폰을 안 들고 내려온 거야. 급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비서가 찍어가지고 번호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강아지까지 안고. 부들부들 떨어, 강아지까지 막. 아무리 나지만 나를 너무 그렇게 좋아해. 근데 표는 없어, 나한테. 손해원으로 다 가. 아니, 그래도 마포에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주소지가. 네. 네. 뭐, 다른 사람 찍을 거예요? 아니,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네. 비밀 투표에서 공개를 못하는 거죠. 네. 제가 요새 여기 와서 정청래의 또 다른 면을 많이 봐요. 우리가 막말로 소문난 이 정청래가 그렇게 마음이 약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 이 처음에 이제 공천 탈락되고 제가 썼던 그 글 아시죠? 정청래 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 근데 어제 우리 저녁에 이제 뭐 김밥 하나 먹고 있는데 사모님이 오셨어요. 약사예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오셨는데, 아, 여보 왔어?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 그랬잖아. 이랬더니 그 사모님이 당신은 없지만 나는 있을 수도 있어. 아, 그랬더니 얼굴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듣는 얘기래, 결혼 후.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 20, 30분을 너무 디프레스가 돼갖고 그 심각해진 거야. 야, 떨고 있더라 진짜. 이게 다 컷오프 후유증이야.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 손혜원 후보 말처럼 정청래 굉장히 마음이 약한 분이세요. 그래서 아까 왜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문 대표 오시면 제발 울지 마라. 제일 먼저 울 사람이야. 분위기 있게 해서 안 울 거야. 예. 그리고 손혜원 후보 말처럼 컷오프 되고 나서 정청래 사전에는 이혼과 탈당 없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지 않습니까? 조경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 그 누나 그거 왜 또 써가지고! 그랬어요. 나는 전화한 건 사실인데, 페이스북에 쓸 줄은 진짜 몰랐어요. 왜냐면 써놔야지 이혼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 자꾸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탈당하라고 저도 그랬지만, 그렇게 했는데 진짜 탈당할까봐 너무 겁이 났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다가 딱 써버리면 제 페이스북 한번 써보면 굉장히 일파만파 되거든요. 써놨더니 그때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도 보면 왜 탈당 안 했느냐, 왜 무소속 안 나오느냐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도 뭐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직 젊은데 뭐. 그죠? 아니 탈당할 건 아니지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탈당해서 무소속 나가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폰을 쏘는 거야. 그러면 이 선거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조종동이 나를 무지하게 칭찬할 거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트위터만 쓰면 조선일보에 다 나. 채널에 TV 조선에 막 그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막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야. 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재밌었겠지. 네.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전국을 덕허지수단만큼은 아니지만 전국을 돌면 할 수 있는 걸 좀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돌면서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제가 선거 전문가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두 분하고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해보니까 마포는 거의 99% 되지 않나. 99% 확률은 내 아들이 내 친자가 아들 확률보다 높은 거예요. 자, 느낌 어때요, 오늘? 이렇게 다. 제가, 우리 손혜원 위원장하고 가끔가다 말싸움을 해요. 그러면 꼭 내기를 걸제, 돈을 걸제. 어제 다니다가,
이 시대 참 역술인으로서 뭐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다. 근데 온몸을 느끼는 감이 있다. 그래 나는 7% 정도로 이길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는 10% 이길 거라는 거예요. 10% 이상으로. 10% 이상. 이상. 아니, 날 뭘로 보는 거야, 진짜. 아니, 그 얘기 뭐라고 하잖아요? 100만 원 내기를 하재. 그래서 자기가 이기면 나한테는 만 원만 달래. 그리고 자기가 지면 저한테 100만 원 주겠대요.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바로 수정했어. 아니, 제가 7% 이상으로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10%도 이기는 거잖아. 맞잖아. 하여튼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당선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 제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드릴게요. 이 마포 의뢰 유권자가 20만이 조금 안 돼요. 근데 투표율이 한 51%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만 정도밖에 이 투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난번에 54%를 얻었습니다. 54% 얻었는데 2등하고 격차가 17%였어요. 18,700표. 18,500표. 근데 그게 우리가 4만 표만 이기면 당선이에요. 근데 18,500표를 얻었으니 얼마 이겼으니 얼마나 많이 이긴 겁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18,500표보단 더 이겨야 될 것 같은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청래를 지원했던 그 54%가 모두 다 찍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산해보니까 그 중에서 한 10%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홍대 나와바리 여러분들 지금 저 아니면 여기 못 들어오세요. 아시죠? 나와바리 이런 표현 가급적 좀 자제해. 그것도 막말에 속합니다. 제 지역구, 제 구역, 제 땅 여기 이 소나무까지가 전부 홍대예요. 여기 주차 차도 잠깐 정차도 못 하는데 여기서 학교에 돌 쓱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너무 많이 밀어주고 계시고 친구들 교수 현역에 7명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제자가 또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 아주 학교에서 많이 동문이 지역구에 나온다는 것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또 정청래 의원은 망원시장을 중심으로 저쪽 분들을 굉장히 아주 다양한 그 팬층을 엄청나게 강한 팬층을 팬덤을 갖고 있어요. 저기 왔잖아 저기 손 예. 들어봐. 아! 저기 왔잖아 저기. 이게 예. 그동안 우리가 한 20일 정도 유세를 하면서 정청래 의원이 정말 하루에 한 5시간씩을 저랑 함께 뛰었어요. 그리고 따로 자기들 이 정청래 의원 공천 탈락되면서 혹시나 떨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을 위로하느라고. 그래서 지금 거의 한 8, 90%는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 다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홍대를 중심으로 하는 잠깐 카다프 카다프 잠깐 박수 카다프 그래서 마무리할 때 금방 할게요. 그래서 저는 큰 표차를 이겨야지 제가 여의도 가서 힘을 써요. 그쵸? 적어도 18,500표보단 더 얻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현연, 지연, 학연 뭐 활용할 수 있는 거 다 활용하셔야 되시고 자, 네. 우리 이제 아까 덕커주시다 빠져서 늦게 왔으니까 손혜원 후보로 잠깐 내려가 계세요. 우리끼리 좀 놀게 다시 올라오세요. 그리고 정청래 후보한테 짱 한 덕기 커 자, 김광진은 덕거유세단 부단장입니다. 제가 김광진을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찍 오지 그랬어. 다 끝났는데. 저 바빠요, 바빠. 자, 19대 국회 청년 비례로 활동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김광진 의원이 두 번째로 우정활동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야, 나. 네, 그리고 실제로 법안도 많이 냈고요. 그리고 원래 초선들이 힘이었기 때문에 화려한 상임위를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방위를 서로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김광진 의원이 거기를 갔다가 거기서 대박을 여러 차례 냈죠. 녹구 기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야 이렇게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백미는 필리버스터였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타자로 성공하지 못했으면 그 이후로 줄줄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김광진이 하는 것을 우리가 모범 답안으로 딱 생각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김광진 의원이 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 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순천에 가서 공천에서 떨어지기 위한 또한 논문이 있어요. 여러분 김강진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마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우리 덕헌유세단이 제가 할 얘기 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아서 뭐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선거가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얼마 전 선거에서 떨어졌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별로 좋지 않은데 이해해 주시고, 2.4% 차이로 제가 떨어졌는데 선거 캠프에 있다 보면 다 당선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느끼면은 손혜원 후보가 이제 며칠만 지나면, 4일만 지나면 손혜원 의원이 되겠다 이 생각이 다 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가서 지금도 네, 저도 말하다 컷오프 됐어요. 진짜 집에 가서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가족이 진짜 투표장에 가는 거 아닌가, 내 가족이 진짜 찍어주냐 아니냐, 멀리 있는 뭐 지인 찾기 이런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게 딱 내 가족 챙기는 거거든요. 그것만 남은 기간 동안 충실하게 해주시면 충분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아까 손혜원 의원이 말한, 후보가 말한 것처럼 압도적인 표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자, 지금 긴급 사항 발생했습니다. 지금 문 대표께서 2분 17초에 여기 대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1분간 말해야 돼, 진짜로. 그리고 예, 이 작가도 다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다 내려가고 문 대표 여기 올라와야 되네요. 그러니까 김빈은 제가 소개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생략하고 그 다음 김빈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빈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계시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네. 여러분 사전 투표하셨어요? 네. 거예요. 네? 아, 선관위를 못 믿으세요? 네, 못 믿어요. 아, 그러세요? 선거를 어떻게 믿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번을 압도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2번이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정권 교체도 하면 선관위 믿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고 2번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치가요, 정말 정치는 그냥 골치 아프고 어렵고 막 그냥 뭔가 생각할수록 복잡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알고 싶고 알기 쉽고 내가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그런 무언가 매력적인 거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기고 싶으시죠? 네! 이기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진짜 여기 보니까 다 쌩쌩하시거든요, 얼굴이. 근데 평소에 우리 삶으로 돌아가면 정말 좌절이고 표정이 무표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밝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면 뭔가 된다, 이긴다, 항상 무언가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의 에너지가 마구마구 뿜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은 아직 부족하죠. 그런데 미우나 고우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와 같이 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나라를 위하고 젊은이들을 위하고 미래를 위한 사람들이 항상 웃고, 삶은 힘들지만 미래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점점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한다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연히 이기고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하고 싶은 말씀 많은데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려가세요 이제. 네. 오늘 매몰차. 네, 내려가세요. 네. 그래요. 방금 뭐 김빈 대표가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투표일이 오늘까지는 3일 남았습니다. 그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 3일 동안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정청래보고 생불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자기가 컷오프 됐는데 자기 일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원 주셔야지 저렇게 생불이 있냐라고 하고 저한테도 고생했다라고 많이 하시지만 80군데 80군데 갔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저는 여기 온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 13일날 혼자 투표하러 가지 마시고 가족들 친구들 다 데리고 가서 4월 13일날 이 푸르둥둥한 2번을 찍어줄 수 있기를, 그렇게 뭐 반협박도 하고 애원도 하고 호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2번이 150석 이상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광래 중고차 대표 주광래입니다. 햇살이 따스스스 내리쬐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코끝을 간지럽히는 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주광래 중고차에서 좋은 중고차 거래하시고 어디론가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주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538. 한 번 더, 1800-95538. 이상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비료 2번 손태원입니다. 더컷 더컷 더컷. 자, 한번 돌아봅시다. 자, 자, 잠깐만요, 올라오세요. 자,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정수석, 정수석, 정수석. 잠깐, 잠깐, 잠깐. 앞에 나와주세요. 내려가자. 지금 영상 틀어? 영상? 자, 손혜원 후보 문재인 대표님 올라오세요. 아이고, 이렇게 좋을까? 여러분, 문재인과 손혜원을 같이 연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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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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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재인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코너피 된 거네. 마이크 좀 꽂아야 돼. 마이크. 예, 우리 손혜원 후보. 제가 영입한 1호죠. 영호. 인재 영입 영호. 인재 영입 영호랍니다. 예. 예. 우리 손혜원 후보가 우리 당 홍보위원장 맡고 난 뒤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확 달라졌죠. 계속 이렇게 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도 이렇게 조금 밝게 산뜻하게 즐겁게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도 꼭 필요하고 우리 정치에도 꼭 필요한 분인데 우리 다 국회에 보내주실 겁니까? 근데 지금 내일 모레 지나면 이제 선거일인데요. 이제 어느 후보에게 표를 찍어야 할지 이제 마음대로 정하셨습니까? 여기는 정말 복잡, 마음들이 참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 야권이 많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후보를 냈고 심지어는 우리 당에 같이 계셨던 분도 또 공천에 불복해서 또 무소속으로 술 마셨거든요. 다들 한 분 한 분 다 좋은 분들이어서 아마 마음들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 정해야 됩니다. 여기 손혜원 후보 우세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오차 범위 내에 박빙 우세입니다. 정말 오차 범위 내입니다. 야권들이 이렇게 분열되지 않고 표가 하나로 모아지기만 하면 문제없이 선정 후보를 큰 표 차이로 이길 수 있는데 거꾸로 야권표가 분열되기 때문에 아직도 아슬아슬한 박빙 상태입니다. 이런 곳이 전국 곳곳에 수없이 많습니다. 야권표가 단일화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곳인데 분열 때문에 거꾸로 새누리당에게 의부질의를 줄지도 모르는 곳, 우리가 앞서가고 있어도 아슬아슬하고 또 박빙으로 또 뒤지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야권이 분열되고 또 단일화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 어리석은 일이고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지금 정말 생생하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야권 지지자들이, 우리 당이 아니라 우리 야권 지지자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는 이제는 우리 유권자들이 전략적인 투표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당 호남 지역 외에는 솔직히 당선될 곳이 거의 없거든요. 안철수 대표님 한 분 정도. 예, 가능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황창아 이기 해달래요. 예, 황창아. 예, 우리 황창하고 잘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그분들은 수도권에서는 비례대표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거제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당 투표와 후보자 투표. 그래서 비례대표 배분은 정당 투표율로 배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야권 지지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도 또 거기서 놓은 그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훌륭하다 해도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정당 투표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고 후보자 투표만큼은 당을 떠나서 이길 수 있는 후보,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그런 후보가 누굽니까? 여기는 누굽니까? 여러분 두 손 들고 2번 표시해 주세요. 두 손 들고 2번 표시해 주세요.
저는 다른 당의 지지자들에게 무조건 다 우리 당만 찍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똑같은 자세를 우리 당의 지지자들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저희 당의 당론은 아닙니다. 제 정치 문재인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유권자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당이 아니더라도 정당 투표는 자기가 지지한 정당 찍고 그 다음에 후보자 투표는 설령 다른 당이라도 설령 무소속이라도 될 사람 찍어달라 그렇게 표를 모아달라라고 호소드립니다. 마포구는 손혜원입니다. 될 사람 손혜원을 부탁합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전부 집전화 조사입니다. 그것은 실제 민심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법을 바꾸면서 우리 정당은 선관위를 통해서 휴대폰 안심번호를 제공받아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끔 됐는데 그 안심번호가 일반 여론조사 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은 집전화 조사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심번호 60%, 집전화 40%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지금 보도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하고는 판이합니다. 많은 곳은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세 열세가 뒤바뀌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 지역에서 누가 될 후보인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유권자들이 분위기 보고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보도되는 거 의존하지 말고 우리 유권자들이 봐서 될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물어달라. 그렇게 우리 당의 당원 지지자들도 같은 자세를 취해달라. 저는 그렇게 호소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구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투표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사전투표 참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정말 줄을 많이 서서 길게 서서 투표하는 거 봤습니다. 거기는 전남대학교 근처여서 특히 대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아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전투표율로 예측되는 투표율 저는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냥 투표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이번에는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투표도 해주셔야 우리가 간절함의 크기만큼 그 절실함의 크기만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요. 우리나라가 어르신들 살기에 좋은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어르신들 살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입니다. 노인빈곤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무려 50%에 달합니다. 65세 노인 가운데 절반은 빈곤합니다. OECD 국가들 노인빈곤율이 얼마쯤 된 줄 아세요? 그 5분의 1, 10%가 채 안 될 정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나라들은 은퇴하면 노후연금을 충분하게 지급받습니다. 연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궁핍함이 없이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행복한 노인 생활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연금 받는 어르신들 아주 드물고 기초연금 지급하고 있는 것도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게 생활비가 됩니까?
용돈도 부족하죠. 그러니 노인들이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사는 게 너무 버거워서 그냥 스스로 삶을 놓아버리는 노인 자살률, 우리나라가 그래서 세계 최고입니다. 이렇게 노인들이 살기 힘든 나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새누리당 정권이 만들었죠.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맞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그래도 지금 20만원 기초연금 받는데요, 그 기초연금 제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설계했냐면요, 처음부터 많은 돈을 못 드리니까 시작은 10만원으로 시작하는데 월 10만원 해마다 단계적으로 올라가게끔 설계했습니다. 그 설계대로 갔으면 이명박 정부 말 무렵에는 20만원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쯤은 30만원쯤 될 겁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한 푼도 안 올렸습니다.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이명박 정부가 올려주지 않은 거 한꺼번에 다 반영해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 연금 드리고 장기적으로 더 올리겠다라고 공약했더니 박근혜 후보도 따라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 공약 지켰습니까?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 그래놓고는 하위 70%에게만 지급한다고 말을 바꿨죠. 하위 70%한테는 다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기초수급자는 또 그것도 소득이라고 빼고요. 이런저런 소득이 있으면 공제하고 이래서 월 20만원 온전하게 지급받는 어르신이 대한민국 전체 어르신 가운데 불과 28%, 30%가 채 안 됩니다. 이러니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래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 정말로 고생고생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켜 놓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홀대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자, 어르신들 지금까지는요 그래도 아이고 경제만큼은 새누리당이 좀 더 잘하지 싶은 생각으로 새누리당을 쭉 거의 일편단심으로 밀어주셨는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8년 딱 겪어보니까 이제는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르신들도 이제는 바꾸자 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더 많네요. 역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절망입니다. 헬조선이라고 눈물 짓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얼마쯤 된 줄 아세요? 실업률은요 구직 활동하지 않으면 다 빼버리니까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고용률이 정확한 건데 고용률 얼마인 줄 아세요? 40%쯤 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청년 고용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은 백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취업이 됩니까? 정말로 헬조선 소리가 놀만하죠. 청년들만 고통입니까? 부모들도 함께 고생이죠. 자식들 고생해서 대학교 보내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니까 가게는 더 어려워지죠. 하는 수 없이 부모들이, 은퇴했던 부모들이 다시 취업 전선에 나서는데 좋은 일자리, 변변한 일자리 구해집니까? 비정규직 시간제 허들의 일자리
그러면서 노인을 또 고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 들어서요 일자리 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질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이런 5060 세대들 다시 취업시장으로 놓은 5060 세대들의 허들의 일자리만 늘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놓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또 세계 최저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19 무슨 소린가 하면 두 사람이 애 하나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게 돼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점점 고령화하는 것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고령화 속도가 세계 또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왔어요. 드디어 줄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줍니다.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몇 년 지나면 대한민국 총 인구가 줄어듭니다.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청년 일자리 없는 것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으면 나라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희망 무엇으로 만듭니까? 정권교체! 투표죠? 투표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투표해야 됩니다. 그냥 투표를 좀 더 하자 이렇게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총동원 되다시피 절실한 마음으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르신들도 청년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청년대로 청년들의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 투표장에 오시기로 그렇게 다 합의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 갖고는 안 되겠죠? 친구들, 가족들, 아는 사람 다 연락할 겁니까? 자, 그렇게 투표장에 다 가서는 누구를 찍는다고요? 2번! 여기는 누구라고요? 보니까 여기 뭐 조금 동원된 사람들 같아. 저 뒤에는 별로 이야기 안 하는데. 뒤에도 손혜원 맞습니까? 네! 이번 더불어민주당 맞습니까? 네! 저 카페 친구들. 예, 고맙습니다. 친구들이 다 올라가 예. 거기에 한 가지 더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흐름,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넘쳐나고 투표하겠다는 열기가 갈수록 커지고 그래서 그동안 국민의당 이 야권 부표 분열시키니까 그거 믿고 있다가 지금 그래도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새누리당이 매 선거 때마다 하는 저는 수법대로 또 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폭풍을 일으킨다거나 돈을 뿌린다거나 부정선거 그런 거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우리 시민들께서 눈 딱 부릅뜨고 지켜주고 막아주셔야 합니다. 손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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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해주시면요 제가 우리 손혜원과 함께
정말 손잡고 우리 정청래보다 마포 더 발전시켜내고 그리고 그 힘으로 기필코 정권교체도 이뤄내고 다시는 정권 뺏기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광주를 도대체 누가 못 가게 한 거야, 이거? 그래서 광주 가셔야 된다고 그랬죠? 저도 잘 얘기했죠? 갔더니 어땠어요? 좋았죠? 네. 저희. 광주 소가? 자, 여러분. 울었어요, 울었어. 알았어요. 내가 문재인 대표 오시면 울거나 떠들지 말라 그랬더니 계속 떠들고 있어, 지금. 자, 여러분. 저희 더 컷 유세단이 뚝 따져보니까 80군데를 다녔습니다. 후보 지원 유세를 80군데를 했고요. 쭉 따져보니까 만 키로 정도를 달렸어요. 그래서 5만원짜리 연결해보니까 3조 원이 넘었습니다. 매출액. 예, 저희 끝까지 다 할 건데요. 제가 지원 유세 가고 맨 마지막에 했던 것이 이름 삼행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한테 제가 이름 삼행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제가 후보하다. 자, 외쳐주세요. 문! 문재인입니다. 제! 제주 부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 인간 문재인 참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나쁜 사람이 실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좋은 사람이 승리하는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가실 거죠? 그런데요, 손혜원도 겪어보니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에서 손혜원도 삼행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손! 손혜원이 손대면 달라집니다. 해안을 갖고 찍어주세요. 원 없이 마포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문재인 대표와 함께 만삼은 부르고 더더더송 하면서 저희 문재인 대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시라는데?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만삼은 부르고. 만세!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환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저는 지금 분당 야탑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정신없이 저희들이 뛰어다니면서 징검다리로 문재인 전 대표의 유세 현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와 계십니다. 일요일에 오후, 오늘 미세먼지도 심각 단계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김병관 은수미 후보의 유세를 보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시민분들도 좀 만나보고요. 그리고 또 후보들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좀 찾아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네. 네. 저희가 직접 가서 한 분 한 분 인사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은수미 후보가 선거운동원들과 직접 한 분 한 분 인사하면서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여기 분당 야탑까지 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141개국에서 이 유세 현장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정말요? 네. 일단 우선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기 때문에 네. 팟짱 팬들에게 예,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팟짱 팬 여러분. 성남과 대한민국의 기분 좋은 변화를 몰고 올 진짜가 나타났다. 기어 2번 은수미 인사드리고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야, 너무 느신 거 아니에요? 연예인필이 나요. 예? 제가 안 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화하셨습니다. 자, 선거 종반전 돌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열 하루째 선거운동 하고 계시는데요. 바닥 민심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유세차를 타고 그러니까 골목골목 돌고 있는데 골목골목 돌다 보면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거나 차창 내리고 밖으로 손을 잡아 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그 삐를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삐를 받아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동네마다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저 인터뷰하는 중에 지지자분이 승리하시라고. 예. 강주에서 왔어요. 강주에서? 네, 강주에서. 정말 예, 대단하십니다. 네, 광주에서 광주에서 이렇게 꽃을 든. 여성이 나타났어요. 정말 이런 거 감동하시겠어요. 네, 네. 저 매번 감동하면서 그 힘으로 또 올라 그래 또 올려 그래 아니야, 그 힘으로 네, 선거해요. 그렇구나. 아유, 네. 저는 사실 초선 비례대표 의원으로 네. 만나 뵙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은수미의 필리버스터 감동적인 네. 필리버스터 현장을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막판 지금 선거 판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후보 단일화를 결국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후보 단일화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박빙이라고 얘기해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고 그래서 네. 조금만 더 하면 이길 것 같으니까요. 저 이틀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수미 후보의 공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 공약, 그 민심을 사로잡을 만한, 표심을 사로잡을 만한 공약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정치를 바꾸겠다, 중원을 바꾸겠다. 네. 그런데 이제 중원을 바꾸겠다는 중원 공약이라서 조금 그렇다면 전 정치를 바꾸겠다,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 부족하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맞고. 그래서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더불어민주당을 약한 자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단호한 정말 약자 편에서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정당으로 바꿔서 2017년 12월 정권 바꿀 겁니다. 그리고 2018년 지자체 선거도 이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확 바꾸는 두 번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를
요즘 분명히 드리고 있죠. 네. 이기는 선거를 이기는 선거 결과를 국민들께 선사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호남 지역에 가보니까요. 문재인 전 대표를 굉장히 환영하는 물결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수도권 전 지역을 보니까 광주 전과 광주 후에 반응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 이후에 동네에서도 민심이 좀 변화가 있다 이런 걸 좀 느끼십니까? 저희는 전략 투표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은 전략 투표.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국민당 후보도 좋은 후보신데 네. 어쨌든 되는 사람, 이길 사람으로 몰아주자라는 분위기가 시작됐어요. 그 점은 좀 뚜렷한 조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아직 투표 안 해. 투표하고 싶지 않아. 다 미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국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또 대표 주자로서 유권자들께 한 표 호소하시죠.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일당 5만 8천 원에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 새벽 6시면 일을 가셔야 되는데 만약 제게 투표를 하면 5만 8천 원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분한테 이거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속는 셈 치고 5만 8천 원, 내 하루 일당, 내 20분의 1의 몸값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진짜 정치해라.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원님, 후보님. 전율이 왔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그런 말씀 들으시면서 선거운동하는 거 행복하실 것 같아.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살은 빠진다고 그러는데도 네. 버틸 수 있어요. 왠지 은수미의 노래를 하나 듣고 싶은 생각이 드네. 행복한 사람.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네, 끝까지 고생하시고요. 저희가 또 승리하는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은수미 후보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김병관 후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 중인데. 생방송 중에 이렇게 사진을 또 찍어보기 처음입니다. 투표하셨습니까? 아니요. 언제 하실 겁니까? 4월 13일 날. 어디 이 동네 사세요? 분당 사세요. 분당 사세요. 그렇구나. 예. 나를 장기자님 뵈러 왔어요. 예? 저 때문에 오셨다고요, 여기를? 장기자님 뵈러. 네, 그럴 리가요.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러 왔더니 김병관 후보가 지금 지지자들한테 안녕하세요. 네, 사진을 찍느라고 정신이 없으십니다. 사진 찍고 나서 저희가 잠깐 인터뷰 모시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흡사 대선 때나 볼 수 있음직한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분당 야탑 광장에서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사진을 찍고 계셔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공간에 모여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제가 보기엔 약 500여 분, 500에서 600명 정도 되는 시민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누구 보러 할게요? 맞춰보세요. 누구 보러 왔는지. 저 보러 왔겠죠. 진작 오기로 해놓고 이제 와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왔어요. 네. 저희가 중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러게요. 이제야 오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후보 등록하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실망했어요.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네. 자, 우선 이 전 세계 141개국에 네. 동시에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보니까 캐나다에 눈이 왔대요. 네, 그런 소식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방송하고 있는데요. 우선 전 세계 141개국에서 또 전국에서 이 방송 보는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성남 분당갑의 후보 김병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틀 반 남았습니다. 이틀 반 동안 앞으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더불어민주당 입당했을 때 뵙고 지금 뵈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선거운동 종반인데 누가 왔어요? 아, 잠깐만요. 예예. 누가 소중한? 네네네네. 저희 공보물에 있는. 그래요. 공보물에 있는 가족이. 공보물에 있는 이렇게 가족이세요? 아니. 네.
공보물에 네, 네. 저희 공보물에 들어가 있는 그 엄마 엄마랑 딸. 아, 엄마하고 아기 네. 그렇구나. 네. 아니 왜 김병관 후보를 지지하시고 공보물까지 등장하셨습니까? 어쩌다 보니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7살. 네. 이름이 이름이 뭐야? 에린이에요. 에린이. 응? 김혜린입니다. 김혜린. 아우 너무 이쁘다. 이 혜린이한테 어떤 나라, 어떤 사회를 좀 만들어주고 싶으세요, 엄마로서? 엄마로서요? 안녕하세요. 엄마로서 그냥 아이가 좀 마음 놓고 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굳이 안전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맞아요. 공부 좀 못해도 예 좀 공부 좀 못하고 돈이 좀 없고 그래도 조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같으셔. 아우 네. 진짜. 우리 분당에서 제일 유명한 모녀. 모녀, 모녀. 그렇구나. 네. 저하고 같으셔. 공부 네. 좀 못해도 어때? 그냥 마음 편하게, 맞아요. 안전하게. 네. 아이들 괜히 어디 수학여행 가다가 그런 일 안 당하고 이런 나라 네. 됐으면 좋겠어. 다 우리 비슷한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나라가? 어떻게 생각? 왜 안 되는 거예요? 네. 정신. 바꿔야죠. 네, 네.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네. 정권도 바꿔야 되고 제가 만들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자, 분당에서 네. 이렇게 뛰면서 열 하루 정도 선거운동 하셨는데요. 네. 유권자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어떤 얘기였어요? 이쪽이 아무래도 원래가 여권 성향이 워낙 강한 동네라서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들이 요즘 정치에 대해서 되게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좀 젊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네, 네. 들어가서 정치를 좀 바꿔라. 그리고 들어가서 싸우지 말고 네네. 일 열심히 해라 이런 말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문제는 또 정치권에 들어가면 제대로 싸워야 되는 그렇죠.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야권 정치인들이 좀 편파적인 정치 해줬으면 좋겠다. 네.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을 위한 편파 정치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시민들 만나면 네.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네.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런 거 왜 언론에서 얘기 안 해줬냐 말씀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네. 파견법이나 뭐 기간제법 이런 네. 거를 그것 때문에 막 싸운다고 네. 저한테 뭐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래 이래서 싸운 거다 했더니 왜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주냐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 환경이 너무 나빠서 하루에 13시간씩 생방송하고 네. 있어요. 아유, 고생하십니다. 내가 몰랐나? 네. 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커. 네. 아줌마도 너랑 꿈이 같아.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진 한 장이요? 먼저 찍으세요. 저 인터뷰 중인데 뭐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데 네. 아, 절대로 사진을 찍어달라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뭐 네. 네. 아, 제가 찍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듣고 있어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애청자시네요. 네. 자,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수도권 민심도 호남 방문 전과 호남 방문 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특히 이제 이런 장면 못 봤었거든요. 근데 어딜 가나 지금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흡사 대선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동네에서도 좀 반영이 됩니까? 이런 것이? 이 동네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고 여전히 저희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당이랑 네. 아직은 조금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문제의 중심에 문재인 대표님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그걸 이제 피부로 느낄 수는 없고요. 그게 어쨌거나 우리 당이나 국민당이나 서로 조금은 앙금이 좀 풀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판세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어제 여기에 김무성 대표가 오셨어요.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오셨어요. 오늘 낮에 그 김종인 대표님 오셨고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 오시고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네. 핫한 정치 일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초박빙으로 흐르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시민들 만나보면 분위기는 되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병관 후보 만나 뵙습니다. 아니, 저희 누굽니까? 지금, 은수미 후보가 저 무슨 춤이에요?
그게 무슨 춤이에요? 둠바스틱 춤을 추고 있대요. 자, 저거 봐야 될 것 같아. 자, 오! 와, 은수미! 와! 야, 저게 완전히, 저런 걸 붐바스틱이라고 하는군요. 야, 은수미 후보가 저렇게, 춤을 잘 추시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저런 춤도 엄청나게 춤을 잘 추시는군요. 아니 강신우 기자 어떻게 보세요? 잘하고 있어요? 저런 모습 처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분이 저는 필리버스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춤도 잘 추시네요. 네. 샌드위치.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잘 보십니다. 아 정말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아니 근데 저희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 대선 때나 볼 수 있는 취재 환경, 풍경이거든요. 근데 총선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광장에 나와서 상기하는 거 특이한 현상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민심이에요. 이게 정말 민심이지. 저동동에서 나오는 그런 방송은 정말 민심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죽겠다고 화를 내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는 이쁜 그림만 보여주잖아요. 맛있는 것만 보여주고 사람들은 다 죽어가 있는 걸, 죽어가고 있는 걸 보여주질 않아요. 아니 그래도 죽겠어요, 아주. 그래도 분당은 좀 비교적 괜찮은 동네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제가 한 3년 전부터는 네. 매출이 한 50% 한 60% 정도 감소했다고 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집에 돈 못 갖다 줘요. 자영업 하십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임대료 내시고 또 제일 큰 문제가 어떤 거세요? 제일 큰 문제가 자영업 하시면서 지금 이제 교육비하고 생활비를 대야 되는데 네. 생활비가 안 되잖아요. 그 정도를 벌어오질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대출 받아서 그냥 한 달 한 달 넘기는 거거든요. 죽겠어요. 막 속이 터져 뒤지겠어요. 속이 터져 뒤지겠어. 그냥 아주 그냥 미치겠어. 이 어떻게든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어. 바꾸지 않으면 네. 국민들 또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 다음 달에 죽는지 다다음 달에 죽는지 몰라요. 네. 지금 뜨거운 물에 네. 서서히 가라앉고 있거든요. 제발 죽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투표 잘 안 하잖아요. 내가 한 표 행사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나 이런 생각들 사실 있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그게 문제예요. 국민이 다 한 마음으로 뭉쳐서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투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없는 사람들이 또 새누리당 지지하는 성향도 나타나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엄마들의 옛날 그 정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박근혜 때까지는 예. 그런 정서가 있었는지는 예. 몰라도 예. 지금부터는 좀 바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4050, 그렇죠. 40대, 50대의 인식에 큰 변화가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근데 옛날에는 박근혜 표로 지금까지는 새누리당이 먹고 살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번부터는 박근혜가 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아, 지금부터는 박근혜가 네. 지고 있다. 왜냐하면 4050 세대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런 뛰어난 정치의식은 팥장을 통해서.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주공구의 은수미 오장박. 이 정도면 오장박이 간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방송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샌드위치 잘 먹을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유 여기서 팥장 애청자분께서 전에 네, 고맙습니다. 샌드위치 선물로 사주셨습니다. 아니 어딜 가나 이렇게 제가 선물을 받아서 이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좀 돌아보겠습니다. 아직 문재인 전 대표는 현장에 도착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표 도착하기 전에 주변에 계신 시민분들 저희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에
네.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네. 오장바이 간다. 예, 오장바이 간다. 김태년 후보 유세단입니다. 아, 몇 학년이에요?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4학년이요. 4학년이에요? 어, 아줌마 딸은 5학년인데. 아, 이쁘게 생겼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학교 재밌어요? 기호 네. 2번. 김태년입니다. 친구들이 재밌어요? 공부가 재밌어요? 둘 다요. 어, 둘 다 재밌어요? 네. 네.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한국이요. 응? 한국이요. 한국. 아니, 한국은 한국인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민주. 응? 민주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 민주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훌륭한 사람 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오장바에 간다. 네. 금요일 날 광주 생중계 봤어요. 아, 예, 예, 예. 처음 봤는데 예.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어. 자발적 시청료 만원 달면서 어? 예. 아유 감사합니다. 광주편 너무 재밌었어요. 아, 광주편 예, 너무 재밌었어요. 예. 하루 종일 봤어요. 일 안 하고. 아니 무슨 일 하시는데요? 아, 저 학원에서 일해요. 학원. 학원 선생님? 예, 예. 아, 그렇구나. 아, 일 안 하고 하루 애들 안 가르치고? 아니 수업 준비할 시간인데 수업 준비 안 하고 낮에. 아, 낮에. 예. 아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망월동에서 예. 이무리하는 규모 때문에 아. 네, 울컥했다고 생각하고 예, 언제 들으셨어요? 저는 그냥 그 광주 가가지고 그 전남대 쪽 예, 전남대하고 월곡시장 아, 예, 월곡시장 예, 거기 이렇게 준비할 때 봤어요. 그때 아, 그냥 네. 광주 시민들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거 보면서 예, 예. 우리가 그동안 종편이나 이런 언론 때문에 호남 민심이 많이 왜곡됐구나. 예, 근데 그거를 문재인 대표가 정면 돌파하는 게 예.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또 오마이티비까지 생중계하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런 저희가 좋은... 맨날 생중계해요. 아 처음 봤어요. 아니 저한테 보셔. 그래서 바로 그냥 가입하고 네. 바로 지지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수고 많으셔서 네. 제가 뭐 먹을 건 준비 못했는데 아니, 네,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네. 항상 지지합니다. 예,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학원 선생님 만나 뵙습니다. 아 저희가 정말 뿌듯합니다.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광주 방송 오장박이 간다 광주 방송 보시고 너무 울컥하셔서 자발적 위로와 만원 내셨대요. 저희가 정말 이런 힘으로 여러분들 총선 확장 생중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이동해서 다른 시민분들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티비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알고 계세요? 네. 아, 어떻게 하십니까? 예, 방송 봤지만. 아, 정말 방송 보셨어요? 네. 광주. 아, 광주. 네. 광주 방송 보셨어요? 네. 아, 그 전에는 안 보시고? 아, 그 전에는 방송은 안 보고, 그 인터넷, 그걸로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꽃을 들고 계세요. 네. 누구한테 준 거예요? 문재인 대표님. 아, 그렇습니다. 네. 사세요. 네. 아, 문재인 전 대표 왜 안개꽃 준비하셨어요? 이게 장미꽃이 사랑이라는 의미고 안개처럼 근데 별 요거랑 어울리게 그냥 꽃을 이렇게 담아달라고 했는데 실천해 왔습니다. 아니 근데 왜 문재인 대표한테 이 꽃을 좀 전달하고 아 예 제가 전에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했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저 좀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시고 또 사람 사는 세상을 말씀하시고 하면서 국민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하셨는데 국민들이 대부분 그걸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진정성을 이어가실 만한 그 정치인이 문재인 대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정말 잘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정말 문재인 전 대표님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국민으로 살고 싶어서 아, 문재인 전 대표가 예, 네. 그 지지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아 저는 그냥 집에서 가정주부입니다. 평범한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문민 전 대표가 대통령인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남성분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티비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어요? 아, 그 페이스북 그 네 명 합동 지지 연설 한다고 해서 나왔거든요. 그렇구나. 네. 이 자리에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예,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대표를 원래 좋아하셨어요? 아, 예,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동안에 총선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운집한 적이 있었습니까? 성남에서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저번에 보니까는 광주도 방문하셔가지고 그 많이 그 인원이 움집해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성남도 굉장히 많이 성남 민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성남 민심뿐만 아니라 강남도 그렇고요. 지금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만 가면 뭐 고향도 그렇고요. 뭐 지금 뭐 온 동네가 다 난리가 났는데 자 이번 총선 그래도 여전히 야권 분열 때문에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과반 의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당이 야권 단일화를 해가지고 줄 거 주고 국민의당한테 줄 거 주고 국민의당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잖아요. 이거는 새누리 이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의 이중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컨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테러 방지법도 통과가 됐고 뭐 국회 선진화법도 뭐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더 나빠지겠죠. 국민의 삶이 그렇죠. 지금 제가 6남매거든요. 아니 아들딸이 6남매 6명 있는데 6명 나와가지고 더 살기가 팍팍해졌습니다. 아니 선생님의 자녀가 6명이고요? 네. 자녀가? 네. 야 애국자시네요. 네. 그러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더불어 이번에 심판해가지고 좀 더 살기가 좋은 사람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격전지마다 다니시거든요. 혁신도시도 찾아다니고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이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렇죠. 대통령이?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죠. 선생님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 지금 그냥 일반 회사 다니고. 아 그렇군요. 아니 너무 뛰어난 정치평론가 수준의 정치의식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가 또 시민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아니 성남 시민들 정치의식이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저희가 광주에서 민심 듣고 깜짝 놀랐는데 성남을 가든 고향을 가든 강남을 가든 신림동을 가든 모든 국민들이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한국 정치의 발전 또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성토하고 토론하고 연대하는 바로 그 현장 이 현장을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좀 움직여서 또 다른 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로 가라 그래서요. 제가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 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당신이 해. 네, 네 분 같이. 아니, 같이 있으세요. 아니. 같이 있으세요. 같이 하셔. 같이 하셔. 고생이 많으세요. 네? 고생이 많으셔. 아니요, 즐겁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투표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왜 안 했죠? 아들은 했어요. 예. 13일 날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서. 못 믿어. 못 믿어. 어떤, 아니, 그냥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전 투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13일 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차피 할 거니까 근데 오늘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워낙 그 여당이 거의
뭐 과반 의석은 뭐 무난하고 180석 이상까지도 뭐 차지할 예상들을 하니까 좀 많이 불안을 했는데, 또 뜻하지 않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당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뭐 걱정을 많이 해서 오늘 혹시나 해서 이제 여기 좀 문재인 대표가 나온다 그래서 오신 날에 아주 한번 와봤거든요.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이거 9회말 대역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나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와보길 잘했습니다. 9회말 대역전 지금 한 1,000명 정도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도착을 했다는 소식이 왔는데 강신우 기자 맞나요? 강신우 기자? 문재인 대표 도착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카메라를 이동해서 문재인 전 대표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야탑 광장에 모여 계십니다. 흡사 대선 때와 비슷한 장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 이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은 시민들이 계셔서 제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앞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국 장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의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자를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의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민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진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점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의를 검색해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순고빈의.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 기자입니다. 저는 아까 강남에서 안산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야, 이 성남의 열기가 장난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전 대표와 성남 분당 지역 후보들에게 큰 성원을 보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산 지역 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좌우로 한번 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춤도 추시고요. 율동도 하시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정말 뜨거운 열기로 안산 지역 대단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후보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축제 한마당이 벌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곳은 안산 중앙역 건너편에 있는 상가 공영주차장 안인데요. 많은 분들이 율동하시고 춤추시고 노래 부르시고 완전히 축제 한마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시민분들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떤 분을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볼지. 자, 얼굴 가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전 대표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아, 기다리고 계세요? 네. 언제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6시 반. 6시 반이요? 네. 와, 1시간 전부터 막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문재인 전 대표, 왜 이렇게 보고 싶어 하셨어요? 아니,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아, 한 번도 못 보셔가지고요. 네. 아, 야,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실 텐데 꼭 오시고요. 네. 이번에 투표하시죠? 했어요. 하셨어요? 사전 투표요? 네. 그렇구나. 대단한 민주 시민입니다. 네.
아니 안산 지역이 특히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있고 그런 곳이라서 정말 이번에 투표를 잘해야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 건 좀 고려하시고 투표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빨리 하려고 사전 네. 투표도 한 거고. 아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 정치권에 제일 바라는 거라고 할까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세월호 문제 제외하고 어떤 게 좀 있을까? 바라는 거는 네. 일단은 공약을 좀 잘 지키는 그런 정치인이 많아요. 공약을 잘 지키는 그런 정치인이 됐습니다. 선거 때만 말하는 그런 공수처가 아니라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여기 앉아서 한 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는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네 곳의 후보들이 각자 율동과 그리고 선거 로봇등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열기를 한번 저희가 카메라에 돌려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2번, 2번, 김철민! 늘 한결 같은 김철민, 김철민 후보와 함께! 자, 완전히 이곳은 무화지경입니다. 무화지경에 빠져있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대단하네요. 김철민 달려간다. 살기 좋은 안산, 따뜻한 안산, 희망찬 안산. 신나는 흥겨운 음악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TV 팟짱 총선 생중계 오장박이 간다에서 생중계로 이 현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누굴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문재인. 아, 문재인 전 대표. 역시 문재인 전 대표의 인기가 어디 가나 뜨겁습니다. 자, 혹시 투표하셨어요? 예, 투표했습니다. 오, 사전 투표요? 예, 사전 투표했습니다. 오, 13일 할 수 있는데 왜 사전 투표하셨어요? 아, 그날은 이제 바빠가지고 일하니까 그래가지고 투표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이 청년분이신데 어떤 게 제일 힘들고 어떤 걸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청년들이 보면 이제 집도 사기가 힘들고 네. 뭐 결혼도 하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힘을 주고 싶어가지고 네. 투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이 지역은 야권이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러다가 새누리당 어부지리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걱정 좀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일단 뭐 확인은 해야죠. 투표는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 그래도 소신껏 예. 해야 된다. 예. 자, 이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오마이TV에서 전 세계에 나가고 있는데 예.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들 예. 혹시 13일에 투표하러 놀러 가실 예.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 선거 투표 동료 말씀 한 말씀해 주시죠. 투표는 네. 투표는 그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니까 네. 모두 다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축제장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이 현장 뜨거운 현장 잠시 후에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잠시 화면을 제 팟짱카로 넘겨서 우현호 대표 기자와 장윤선 기자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보시죠. 네, 저희가 이제 분당에서 안산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저희 팟짱카에 특별한 손님이 한 분 탑승하셨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성남 수정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저희 이 차 아무나 안 태우는 거 아세요? 아니 길에 지나가다가 작별 인사하려고 하는데 태워가지고 예. 차 안에서 인터뷰해보긴 처음입니다. 차 안에서요? 총선 버스 예. 안 타셨었어요? 그때 안 탔던 것 같은데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때 오현호 대표가 친구인데 안 태워줬군요. 전혀 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유감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벌써 선거 열 하루째입니다. 네. 이제 이틀 뒤면 투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막판 좀 어떻습니까? 판세는 좀 김태년 후보에게 유리합니까? 제 지역구만 놓고 보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께서 뭐 보내놨더니 일 잘하더라. 뭐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 보면 상당한 격차로 앞서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다만 이제 성남이 4개 선거구거든요. 네. 그런데 뭐 저는 좀 앞서 있는데 중원구, 분당, 갑을 이 3개 선거구가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 아주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어서 네.
바라기는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성남의 다른 새 후보에게도 네.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넷이 나란히 손잡고 국회로 가서 네.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좀 함께 해주시고 네. 특히 정권교체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은수미 후보의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로 굉장히 해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지고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그래도 선거에서 좀 어렵습니까? 은수미 의원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제가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뭐 초인적 체력을 필리버스터 때만 보여준 게 아니고 네.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상대 새누리당 네. 후보가 뭐 보궐선거 두 번의 당선을 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삼선 의원 네. 출신이기 때문에 은수미 의원의 은수미 의원이 상대적으로 인지도에서 조금 떨어져서 네. 처음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은수미 의원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고 특히나 진정성 있게 우리 네.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게 우리 주민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론조사 상으로도 그렇고 또 오랫동안 성남에 살았던 뭐 한 30년 네. 성남에 살면서 우리 주민들 비교적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제 느낌상으로 봐서는 네. 지금 아주 뭐 딱 붙어 있다. 이런 뭐 한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릴 수도 있겠다. 갈릴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추세상으로 보면 은수미 의원이 추격해서 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네. 뭐 괜찮은 결과를 네. 지금 거기가 3파전이잖아요. 예,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네. 싶고요. 3파전이라고 하면 안 되죠. 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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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약. 아, 2강 1약? 거기 그 저기 뭐 국민의당 네.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2강 거기는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1약이죠. 예.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1약이다. 예, 예, 예. 2강이 경쟁하는 구도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죠. 경쟁하는 예, 구도다. 예, 아, 정말 예. 몇백 표 차이로 지면 정말 아까운 선거가 그렇죠. 될 텐데 예, 예. 그러면 정말 많은 시민들께 좀 힘을 모아달라 이런 당부를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3월 31일부터 오늘까지 열 하루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총선 민심 취재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의 그 뭡니까? 호남행 이전과 이후의 유권자 반응이 확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으시고 피해 가시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가는 데마다 막 열렬히 정말 인파에 휘말려가지고 저희가 거의 압사의 위기까지 느끼는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문재인 전 대표의 행보가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아하. 선거는 이 지지자들, 네. 지지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더 가슴을 뛰게 해서 열정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해주시냐는 거거든요. 네. 단순히 내 하나 지지하는 후보 하나 가서 투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열성 지지층은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투표하자, 함께 지지하자고 권유를 해 주셔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움직이시면서 특히, 이제 많은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네. 호남에 가서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 저 호남, 이 국민들께, 네. 말씀도 드렸고 또 호소도 해서, 네. 그게, 좀 가슴을 울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런 광경들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지지자들께서 네. 이번 선거 막판 스퍼트 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훨씬 더 큰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예, 이런 주문들이 있어요. 자, 새누리당은 그렇게 머리 뜯고 싸우다가도 선거 앞두고는 최경환 전 부총리 그리고 김무성 대표 둘이 딱 손잡고 우리 안에는 친박도 비박도 없다. 그러면서 손수조 후보를 막 들어올리고 말이죠. 그리고 읍소 전략 전부 엎드려가지고 막 절하고 용서해달라. 단다송 같은 거 만들어서 히트를 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뭔가 합치지 않냐. 왜 김종인과 문재인이 손잡고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서 더 큰 분위기를 못 만드냐.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야권 지지자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새누리당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이번에는 안 속을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요. 국민들이 안 속을 것이다. 네, 속지 않을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매번 그런 식으로 해서 속여왔는데. 새누리당은 네. 그래요. 매번 그런 식으로 했는데 통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다. 이번에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뭐 새누리당을 탓하기 전에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냐 하는 것을 지금 질책 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런 점이 참 안타까워요. 선거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총 다 동원해서 더 셈의 정치.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좀 뭐랄까 좀 얄팍한 계산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 이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저 계산하다가 이 판단을 잘못하고 또는 실기하고 뭐 이런 점이 뭐 저 제 당입니다만은 좀 안타까워요. 자, 문재인 대표 광주 또 와라. 아예 집에 가지 마라. 당신 여기서 선거 끝날 때까지 아예 살아라. 이런 주문을 광주의 4050 세대 대화에서 나온 얘기예요. 문재인 대표가 광주 한 번 더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제 그만 가야 됩니까? 제 트윗에도 많이 올라왔던데요. 예, 저는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 또 가셔야 된다고. 당에서는 반대했잖아요. 김종인 지도부가. 그러니까 우리 열정적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반응으로 인하여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거죠. 당 지도부가? 그렇죠. 예. 네. 그렇구나. 이번에 봤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방송 전 세계 141개 왜 웃으세요? 진짜야. 강신우 기자, 빨리 명단 주세요. 아니 왜 안 믿어? 야, 이 사람 아니 정치인들 맨날 거짓말 하니까 기자 말을 안 믿는데 진짜예요. 왜 웃어? 정말이에요. 아, 예. 아, 여러분 진짜죠? 제가 거짓말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박정우 기자가 다 읽어드렸죠?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도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예, 예. 자, 여러분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아, 김태년 의원 계속 웃고 계신데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출석 체크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의원을 깜짝 놀라게 해줍시다, 우리. 아, 자꾸 안 믿어서 아, 열받아. 자, 끝으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 그리고 또 전 세계 141개 나라에서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께 야당 더불어민주당 재선의 국회의원, 이번에 3선에 도전하시는 건데요. 한국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으신 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야담 맞을 짓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도 그렇고 우리 민생의 문제도 그렇고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도 그렇고 이 새누리당 정권이 과반을 넘어서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부족하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정말로 이제 20대 국회에서 이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에서 정말 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 모아주십시오. 이거 보세요. 지금 송파, 구리,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부다페스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경남, 창원, 캐나다, 지비에어, 동작, 갑입니다. 아마존 강에서 김태년 표정 귀엽다. 진짜 귀여워요? 여긴 부산 광역시, 캐나다 캘러리. 예, 지금 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산. 141개국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3개국이잖아요. 아니야, 일본 도쿄. 아, 사우디. 4개국. 네, 4개국. 알래스카. 네. 도쿄 5개국. 5개국. 네. 부산 연제, LA. 네. 소말리아. 여기 소말리아에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인정. 아, 예? 인정이죠? 예, 예. 예. 우리 거짓말 안 해요. 네, 저희가 지금 안양, 태평양 한가운데서 보고 계시다. 근데 왜 제 지역분 한 분도 안 계셔? 노원, 일본.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독일, 호주, 시드니, 부산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잖아요. 지금 막 나오고 있죠? 네. 아니, 문제는 제 지역분 한 분도 안 계셔. 아, 그래요? 네. 김태년 의원은 예능인입니까? 아, 예능기가 있죠. 미국 애리조나에서 보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여긴 사모아. 뭐 별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끝까지 분투하시고요. 예. 저희가 또 국회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감사합니다. 꼭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네, 빠이빠이.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아, 지금 자동문이, 자동문이 아니에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자, 가세요. 수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영한 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장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문재인 전 대표 의 유세 현장, 더불어민주당 유세 현장도 보여드렸지만요. 동시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그리고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유세 현장도 오연호 대표의 오마이뉴스 페이스북 라이브로 저희가 보내드렸는데요. 저희가 잠시 오연호 대표를 전화로 연결을 해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현장 스케치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정호 기자는 안산에 가 있고요. 저희가 오연호 대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후. 아, 네. 오연호 대표?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아, 저희는 지금 성남 분당을 출발해서 안산으로 가고 있는 팥장카 아닙니다. 지금 오 대표 어디 계십니까? 아, 저는 지금 노원병 지역에 나와 있어요. 아, 노원병. 예, 예. 네, 이따가 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 황청아 후보, 그다음에 네. 그 옆 지역구죠. 우원시 후보. 네. 지원 유세를 하러 8시 40분에 네, 여기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오페라 오마이뉴스 페이스북 라이브를 네. 8시 40분부터 시작할 겁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마이TV 시청자들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오전 네. 굉장히 여러 선거 현장을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가보시고 네네. 또 안철수 네. 대표의 국민의당 유세도 네. 가보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네, 우선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네. 6시에 은평 지역에 왔어요. 네네. 그래서 은평을에 고연호 후보. 네. 예, 오연호가 아니라 고연호. 고연호 후보. 네. 예, 후보가 있는데, 여기가 이재호 의원의 지역구죠. 무소속으로 출발.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강병환. 네. 이세 후보가 각축 벌이는 곳인데요. 여기 안철수 대표가 왔는데. 네. 일단 그 경호가 매우 여기서 또 이태롭습니다. 옛날처럼 이제 백허그는 없었지만 네네. 거의 대통령급 경호를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검은색 그런자 몇 대가의 경호원들이 차고 네. 내리는 순간 가는 순간 아주 대통령을 경호하듯이 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어쨌든 오늘 안철수 후보 안철수 대표가 네네. 핵심적으로 했던 메시지는 네. 1번과 2번은 맨날 싸운다. 아하. 허구한 날 싸움밖에 안 한다. 그래서 이게 그 원인이 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만 하면 반사익을 얻어서 쉽게 국회의원에 가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1번과 2번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의당이 있는 본 것이다. 국민의당을 네. 찍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예전부터 해왔던 얘기를 이제 반복했는데요. 낡은 네. 것을 그대로 둘 것인지 새로운 것을 바꿀 것인지 과거에 머물지 미래로 머물지 미래로 갈지 여러분이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오늘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고요. 네.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의 경쟁 상대는 새누리당입니다. 아하. 수권 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자신감을 내비친 듯한 네네. 그런 얘기였는데요. 그러나 네. 정작 이제 현장에는 불광 사거리 쐈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거리에는 한 약 50명씩 사거리에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가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판세 분석을 굉장히 네. 박빙 지역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네. 몇 석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그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이 네. 매우 자신감 있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호남 28석 중에 20석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네. 미래를 포함해서 35석을 예상한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그 안철수 대표와 늘 현장을 함께 다니고 있는 네. 이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한 28석 중 한 30석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 전체 의석 30석 비례 포함입니까? 네, 네 비례 포함이죠. 아 비례 포함해서 30석으로 예상을 하냐면 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태규 전략본부장은 낙관적으로 하는 거고 자기는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30석이다. 그러니까 이태규 본부장보다 5석을 줄인 거죠. 네. 그 이유가 네네. 호남이 28석이지 않습니까? 전체가? 네.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광주 8석 전체를 포함해서 네. 현재, 오늘 현재라면 19개 석을 자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네. 그리고 비례에서만 10석을 예상한다. 네.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 지역 한 곳이 확정적이다. 이걸 다 합치면 네. 현재 30석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광주에 대해서 네네. 현재는 8개 싹쓸이가 가능한데 네, 8석 싹쓸이. 네, 네, 근데 내일 문재인 전 대표가 내일 다시 광주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한 개를 줄였다. 네. 아, 문재인 전 대표의 광주 행이 확정이 됐습니까? 네,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네. 확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언론에 내일... 보도는 안 돼 있는데. 단독인가요? 네네. 글쎄요. 아, 단독, 오영호 대표 단독입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네. 취재를 광주 쪽과 함께 취재를 해본 결과 네. 내일 오전은 전남을 갈 가능성이 많고요. 전남 지역이요? 네. 네. 오후에는 네. 광주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팟장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광주 네. 갔다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어제 왔죠. 또 한 번 고된 일정이 아마 예고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광주로 가되 이번에는 좀 더 아마 그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고 네. 후보자들도 아마 만날 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네, 광주 방문 예정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표도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속보를 좀 내보내도록 네.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네. 순간 문재인 전 대표가 안산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카메라를 넘겨서 안산 네. 현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호 대표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네. 자 카메라를 감사합니다. 안산을 방문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함께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서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쓰는 데니까 옆에 좀 막으라고. 문재인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자, 시도위원들은 바로 이번 여론차 앞에 좀 각 시도위원님들은 메인 차량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벌레 좀.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문재인! 네, 문재인 전 대표 이제 내일은 부산 지역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다시 호남을 방문해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인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과 호남 지역을 누비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일정상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내일 부산 그리고 호남 이렇게 1박 2일 일정으로 총력 유세를 펼치게 되는데요. 유세 마지막 날이죠. 내일 밤에는 다시 서울 쪽으로 올라와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하고 내일모레 일정도 상당히 고된 행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정말 총력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호남에서 시작된 광주, 전주, 이 호남에서 시작된 문재인 전 대표의 이 바람이 수도권에까지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열기 대단하네요. 자,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후보들과 인사를 마치고 차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뜨거운 열기가 더불어민주당 구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차 안에서도 시민들의 손을 문재인 전 대표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 차 타고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한 사람의 손이 더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문재인 전 대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우리 장윤석 기자 우리가 이제 만났네요. 못 만나는 줄 알았어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그러니까요. 하루 저희가 남양주에서 시작해서 안산에서 마무리를 하게 될 줄이야.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고 또 놀라운 정말 이 일입니다.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한번 후보, 아까 제가 후보를 못 만났는데 네. 가능한 후보라도 좀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전해철 후보가 있으면 좀 만나는데 네. 아까 뭐 김태년 후보나 네. 그리고 모현 대표 연결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 네, 후보들이 좀 있으면 잠시 만나보고 저희가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하죠. 아, 전해철 후보. 안녕하세요. 이상해 이렇게 나오겠군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쪽으로. 아니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예. 뜨겁습니다. 안산이. 아, 예. 오,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었나요? 예. 자, 문재인 전 대표가 왔다 갔는데요. 어우, 마음들이 좋아하시네요. 힘을 좀 얻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산 시민들이 무엇보다도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다. 그런 것을 확인한 거고요. 실제로 오늘 모이신 분들이 각 지역구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말고 훨씬 많은 분들이 네. 자발적인 분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지난 대선 때 이후로 직접 보지 못했던 많은 시민들이 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안산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이 지역에도 호남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내일 부산 경남을 포함해서 광양, 여수, 또 광주로 다시 가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문재인 전 대표께서 이번에 광주를 가서 진정성을 보인 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야기를 하지만 호남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중요하고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진솔하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광주 시민이 많은 양해를 했고 또 많은 동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역할이라면 가장 어려운 지역, 험지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아직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어려운 지역은 부산 경남이니까 부산 경남에 가서 꼭 그 승리를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게 맞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산에 박빙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안산 지역에 확실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오셔서 그걸 더
굳히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전 세계 14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아, 그새 또 늘었어요? 벌써 그랬습니까? 늘어났습니다. 짱을 많이 구하시라고. 짱! 한창이 계속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틀 뒤면 투표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표 호소하시죠. 네. 네, 오늘 확인하셨듯이 안산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애정이 4.13 총선 때 표심으로 나타나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안산의 야당을 지지하는 그 성향이 자칫 표로 분산될 수 있지만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전략적인 네. 선택을 안산 시민이 할 것을 기대하고 실제로 할 것이기 때문에 안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켜보겠습니다. 아,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철 의원을 만나서 말씀 나눠봤는데 참 쉽지 않은 지역에 안산이 이제 네. 국민의당이 분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가 갈리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여러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153석을 네. 예상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35석에서 30석, 그러니까 최하 30석은 보고 있다. 무엇보다 그 30석의 다수 의석은 말씀하신 대로 호남에서 차지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거의 이렇게 간다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네. 국민의당이나 아주 팽팽한 승부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막판 9회말 역전을 과연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네. 광주에서 뒤집을 수 있을지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두 어깨에 이 선거 막판 판세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일 저희 또 떠나야죠.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내일 부산 갔다가 네. 광양 갔다가 네. 광주 갔다가 수도권에서 또 여수도 가고 문재인 전 대표가 여수에서 1박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여러분께 여수 밤바다 여수 한번 안 가봤어요. 저 네. 여수 밤바다 볼 수 있어요. 여수 밤바다를 네. 문재인 대표 덕에 저희가 잘 다니고 있어요. 여수 밤바다도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참 저희가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전국에서 네. 협찬 청취자분들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요새만 난리 났어요. 현금을 주고 아니 저 아까 여기서 현금을 받았어요. 네. 제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주시면서 아니 10만인급 회원 가입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원이시래요. 그리고 저한테 손을 돈을 이렇게 쥐어주시고 네. 도망가시는 거예요. 제가 또 발이 느리잖아요. 못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어딜,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어딜 가나 팟짱을 사랑해주시는 애청자를 네. 저희가 만납니다. 조중동 보수 언론 종편에서 다루지 네. 않는 그 이면의 진실을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디서나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바르고 정확한 보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너무 춥네요. 너무 갑자기 추워졌어요. 예. 저희가 내일 더 따뜻한 방송, 뜨거운 방송, 생생한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연호 기자가 없어서 오연호 기자 지금 어디냐면 대표 기자가 서울 노원에서 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네. 황창화 후보, 구원식 후보 공동 기자회견장을 네. 오페라 온라인뉴스 페이스북 라이브 페이스북 지금 켜세요. 실시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네. 저희 둘이서 구호를 한번 외치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핫장 총선 생중계 오장박이 한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안의 스마트 진보정편, 월 1만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번호는 0번, 공용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